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그렇게 길지 않, 아, 길지 않으니까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네, 읽기를 원하는데요. 하지신 줄 알고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경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여러 분. 5월 예, 5월은 참 예, 따뜻한 예, 봄 기운을 가득하는 달인 만큼 그리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 보다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은 정말이지. 아 가정의 달이라고 예, 불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달력으로 본다면 마더스데이죠. 그리고 모국인 한국의 달력으로 본다면 이제 어버이날인데요. 그리고 이 귀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 토론토 영락 교회 또한 오늘을 특별히 어버이 줄로 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서 저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운혜에 매년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들여다보면 가정생활 가운데 많은 아픔을 목격하고 또 경험했고 그리고 혹시 또 경험하고 현재 경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청년 2부 포에마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영락교에서 영어권 유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매주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담당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년부라는 이제 어린이 사역 특성상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님들과 들고 학부모님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보는 한 남자아이가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에 왔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아 미국에서 잠시 캐나다에 있는 친척 집에 놀러 왔다가 정뭐 이제 이렇게 교회에 같이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날 제가 뭔가 정 굉장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빴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마무리하고 다른 사역 일정 때문에 어딘가를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광고 중에 아이들이 부모님께 전달해야 하는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는 집에 이제 혹시 싱글 패런스인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아빠 엄마, 맘앤데드보다는 이제 부모님 패런스라는 표현을 좀더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플리스타일리언 맘앤데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저 구석에 앉아 있던 그 미국에서 잠시 친척 집에 놀러 왔던 그 남자아이가 큰 소리로 그렇지. I don't have a dad 이러는 거예요. 전 아빠가 없는데요.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 그 예배당에 앉아 있던 그 나머지 아이들이 다그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촥 한순간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그 아이들이 저를 다시 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laughs> 과연 내가 제가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laughs>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는 식은땀이 막 흐르고 당황스러움과 아이에게 미안함이 이제 있는 동시에 그리고 또 저와 마찬가지로 분명 놀랬을 이제 다른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어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어 지금 돌이켜보면 정확한 프레이징, 정확한 문장은 제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때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기억을 최대한 다듬어 보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에게 어, 말씀드릴 수 없는지 몰라서 미안해, 미안하다. 하지만 괜찮다. 조금 전 내용을 엄마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예배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영어권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방금 전좀 당황스러웠던 이야기였지만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관련된 일들은 참 많았어요. 이제 그 중에는 조금은 웃기고 이제 또 아이들이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네, 그렇게 느껴졌던 기억도 많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어, 하루는 제가 전도에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어, 저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랬는데 그 설교를 들은 아이가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중간 내용은 이제 뒤로 하고 자르고 심전도사님이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만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어 전달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저와 교회에서 마주친 이제 이 아이 어머님이 저를 걱정하시면서 Pastor Joseph, I heard you were very sad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러면서 또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함께 부모님들과 나름 또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한 번은 이제 한인 슈퍼마켓. 이제 우리 얘기만 하면 다아는 그런 한인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유년부에 있던 여자아이가 이제 저를 멀리서 봤나 봐요. 이렇게 저 멀리서 저를 보고 이제 아빠 손을 잡고 이제 세게로 아버님을 모셔오더니 인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차림이 진짜 볼품 없었거든요. 진짜 완전 막 엄청 후줄근하게 막 입고고 오막 진짜 누군가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를 막 학부모님을 뵙게 되니까 또 저는 이제 또그 아주 헤말고 아주 얼마나 예의 발라요. 저 헤말고 아주 아이가 웃으면서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아빠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얼른 아예 제가 교회에서 우리 누구누구의 담당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그랬던 예 이렇게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유년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좀 되게 기분이 좋아요. <laughs> 너무 아,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많아서 네, 이렇듯 저는 영어권 유년부를 섬기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해프닝들과 더불어 아, 매주 부모님들과 예배가 끝나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운데 저는 하나님과 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라나인 아이들과 또이 아이들을 하나님만에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매주 바라보며. 이들의 가정 환경은 물론 또 이들의 가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부모님들의 방식은 방법과 방식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은 결코 어느 것이 온전히 맞다 그리고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구하는 것도 분명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결국에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부모라는 것에는 저희 모두가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어, 이스라엘 집화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에 저희는 이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히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여 페브리트즘이죠 장자인 에서 대신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길을 떠나 먼 훗날.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 더 이상 야곱을 반겨줄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의 한 순간의 선택이 그 영향력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인데요. 물론 이 이야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섭리 안에서 야곱을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의 편애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런 모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의 연약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야곱을 향한 그녀의 편애와 선택은 분명 가정을 파괴시키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희에게 이러한 연약한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불완전한 가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존재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 뉴스로 가정 폭력에 대한 안 좋은 뉴스를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동안 아, 어린 아이들을 제가 핸드폰을 오늘 끄는 걸 깜빡했는데 이럴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한동안 어린아이들이 심한 간접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이러한 매우 극단적이고 가슴 아픈 일들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부모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이유는 부모라는 존재가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헌신하고 보듬어 주어도 언젠가는 죽음을 통한 이 세상의 이별이 부모와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라는 매우 신비한 공동체를 체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가족을 향한 또 가족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가족을 등한시하고 넥글렉팅하고 또 그래야만 할것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어쩌면 좀 전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결코 완전할 수 없고 또 영원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미 아시기에 애초에 정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자체 보면 염세적으로 이제 패스미스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눈여겨보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네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기 머뭇거리자 예수님께서는 누마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자, 34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참으로 가정의 달 5월에 분위기가 참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처지는 싸늘해지는 무거워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완전해지는 그 날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가정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여전히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실지에 대해 저희는 온전히 다알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잠시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종말론적인 차원으로만 받아들여 어떠한 극단적인 결론으로 빠져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없을 테니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가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주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사회와 Ancient Near East Society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살펴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고대 근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어떠한 우월감 이상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혈통과 전통을 지키기에 힘써왔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이스라엘 형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부모가 또 자신의 부모의 부모가 아브라함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에 자신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허물고 계신 것인데요. 즉,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 속의 이야기들은 율법 아래에서 혈통과 전통으로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 A fixed Idea를 예수님께서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아버지다 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거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방식, 방식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매우 깊이 있게 보여주는 어떠한 상징적인 symbol or representation 하는 의미가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고대 고대근동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고, 아버지는 한 가족의 모든 결정을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었으며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홀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며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모세의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는 l i 기 32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네, 이렇듯 지금 저희가 살펴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는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고대 근동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는 나오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앞서서, 아, 처형이 앞서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 중 하나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내 네,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단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추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까지 이르는 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지난 구약 시대에 불렸던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의미의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처럼 진실로 사람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고 또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의 모습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또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장 십칠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함일이라 함이라라고 하시는데요. 어, 이것은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굳게 믿고 있던 혈통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로 인해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로운 이러한 새로운 길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땅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새로운 길의 완성은 곧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곳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성직 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 학문은 아래에 있어서 종노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음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넓고 큰또 넓고 깊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한 가족이 아닐까요? 왜냐 모두 다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고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어쩌면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분명 에베소 교회 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 특별한 공동체와 더불어 저희의 삶 속에 가족이라는 또 하나의 신비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신기하게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에 둘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 사장 1절에서 4절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즉,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고 감당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분명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순종, 그리고 그로 인해 맺어지는 복음의 열매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모두 이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힘 입어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밑바탕으로 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가정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복음의 열매를 통해 가정 밖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체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힘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하여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으로 서로를 위해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겨,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의 주변과 그리고 삶 가운데는 어, 저희가 처음에 나눴던 것이 것 같이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매우 큰 상처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며 용서와 하여애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장에는 무리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봉사를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과연 저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애초에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보여주는 어떠한 그러한 친밀한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용기 내어서 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에 대한 해과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에 대해 알고 알고 싶으세요?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마찬가지고 지금 양옆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앞 뒤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과연 그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잠시 제 직장 생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전에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이 좀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하는 새로운 카페에서도 어, 비교적 적응 기간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덧 일이 익숙해지고 이제 직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많아지자 이제 관계적으로도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일하는 카페의 직원들이 직원들의 나이가 대부분 어, 청년 이부, 포에마, 청년들과 청년분들과, 청년분들과 비슷하더라고. 심지어 고등학교 11학년 친구들도 있어요. 몇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요즘 제가 마치 카페에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러 가는 기분이에요. <laughs> 점점 같이 일하는 청년 직원들과 가까워질수록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이프 코칭처럼 뭔가 나눔이 있고요. 엊그제도 힘든 일이 있다면 저에게 직원 중한 분이 나눔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저의 첫 직장 생활 때부터 어, 저는 제 일터가 어떤 사역의 현장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 늘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 대한 신뢰가 쌓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일을 하면서 일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어, 많았는데요.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어떠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졌던 것,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는 물론 상대방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통복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지만 저에게도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와 성장의 경험이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결코 또 아닙니다. 제가 교회 사회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아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그 중에는 어, 10년이 넘게 교회 공동체 생활을 가운데 저를 지켜봐주고 함께해 주었던 동생이자 친구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 고등부 때부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왔던 포에마 청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어엿한 직장인들 사, 사회인이 되어갔고요. 또곧 이제 청년 일부로 올라갈 것이고 결혼은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하게 되겠죠 <하게> <laughs> 결혼도 분명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함께 저희는 잘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방금 언급한 분들은 저희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더잘 알게 되고 복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셀 모임으로도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와 수련회 그리고 어떠한 부서 안에서의 섬김 등이 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분명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기아또 헌신하라고 장사하네 약간 <laughs>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아 보통 게시물들 요즘 인터넷을 많이 보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야 그래서 제가 쓰는 제품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시는데 아 저는 예 그런 어프로치는 지금 결코 아닙니다.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 지금 어 저희 교회 또 청년부 안에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의 앞장서는 사역들은 분명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일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저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변화되고 성장한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복음을 위해 일어서게 되기를 저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서락하신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인 어, 가족의 의미가 변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보다 더 굳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되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 모두는 에베소의, 에베소의 교회인들처럼 모두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자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모두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하여금 모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차림으로 서로를 위해 줄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 모두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는 모두 완전한 존재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날마다 그렇게 조금씩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서로를 사랑으로 하여금 모든 경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